저희 멤버들 다 그럴걸요? 자기 춤 노래에 만족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연습 기간도 좀 짧았기 때문에 실력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, 그런 뭐 누구보다 못하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무대에서 좀 뭐 하루 사이에 얼마나 변하겠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,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더 덜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렇게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 심리적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줌 레슨이 끝난 후에 이렇게 연습을,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. 선생님이랑 약속 잡기가 흔치 않아요. 선생님 바쁘시거든요. 지워볼래? 네 차린 이제 없어. 돌아올 곳도 없어. 오면 난 텀 벌어져 갈 거야. 이제 좀 비켜줄래? 나는 널 버릴래. 너무 밑으로 너무 심하게 하세요. 지어줄래? 막 밑에서 잡아 끄는 거 같아요. 줄래? 줄래? 내와 줄래? 어떻게 세게 하는 게 꼭 그렇게 된소리가 나야 되는 거야? 그럼 왜 나요? 왜 난다 그랬어? 생각해봐. 선생님 얘기해줬잖아. 선생님 저한테 안 해줬어. 그 현승이 형한테.